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2018년 10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임차인이 비교적 장기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단을 이유로 임대차를 중도에 해지하고 싶어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이 되지 않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해만 쌓이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하나의 약속으로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영업을 종료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함부로 깨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짧게 정했을 때와 길게 정했을 경우 어떤 게 유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10년 동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 제도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임대인은 기간을 가급적 짧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기간을 길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기간 도중이 아닌 기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간이 짧을수록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재계약 주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요구권을 감안하면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데요. 즉, 계약기간을 1년 내지 2년 단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기간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거나 10년까지 계속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기간 내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과정에서의 월세 변경은 소정의 한산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증감이 가능한 데 반해 한산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월세 증가 폭에서 5%라는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간에 월세 증감의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면 적절한 폭을 정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거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요구된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변경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인데요. 그 때문에 감정비 등 재판 비용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월세 인상 폭이 합의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재판까지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임대인이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과거처럼 기간을 짧게 정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을 길게 정해서 수익 보장을 위한 안정적 기간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월세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을 6년으로 정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면 연 10%의 차임을 인상하고 계약 체결 후 4년이 지나면 다시 연 10%의 차임을 인상하기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의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발생하는 월세 인상 합의에 대해서는 법의 구애됨이 없이 사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으로 계약한 다음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을 설득하거나 부담을 줘서 5% 이상 차임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5% 초과된 인상분에 대해서는 향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내에서 법적용과 관계없이 월세를 인상하는 방식이 현행법화에서 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최대한 짧게 정하는 것이 좋은 계약 방법이 될 듯합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